잠깐만요. 잠깐만 돌아가시죠. 제가 얘기해요. 네, 재미 좋아요? 네. 오늘 종로 구민과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. 무엇보다도 이제 그 늦가을이 지나고 이제 초겨울이 온 것 같아요. 어르신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. 왜냐면 이게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또 건강 해칠 수 있으니까 아셨죠? 항상 몸 따뜻하게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다니십시오. 건강하셔야 돼요. 예. 저도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제 어머님,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안 계세요. 하늘나라에 계세요.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선배님께서 종로 구민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렇게 축하 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많이 연락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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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제가 이번에는 재밌는 노래거든요. 얼레리 꼴레리하고 제 노래 야간열차예요. 야간열차는 1절씩 엮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. 열차 이어서 얼레리 꼴레리 아주 잘 참아냈습니다. 역시 인기가